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주신당입니다. 이어지는 또 이제 타로 네. 마지막 하반기 운세입니다. 신유술해. 신은 원숭이, 예. 유는 닭띠, 술은 네. 해는 돼지띠가 맞습니다. 그래서 또내 띠를 두고 예, 서양신의 기운을 모아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타로점이 사실 진짜 가까운 미래는요,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제가 옛날에 타로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짧게는 진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가까운 미래는 굉장히 잘 맞는 게 타로입니다. 신, 유, 술, 해. 자, 이렇게 해서 또네 가지 타로를 뽑았고요. 신, 유, 술, 해. 와, 자, 의미심장한 카드들이 조금 많이 나왔고요. 이 원숭이띠들은 보니까 지팡이 하나가 나왔어요. 지팡이는 일을 말해요. 열심히 일하는 일, 그리고 계절로 보면은 봄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숭이띠 분들이 내년에 운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운이 앞으로 지금 땡겨져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추진하시거나 생각하시거나 하고자 하는 게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계획했던 일을 이제 시작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나는 내년에 무엇을 할 거야?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을 칠 거야. 아니면 내년에는 꼭 취업을 할 거야. 내년에는 꼭 결혼을 할 거야. 뭐 집을 살 거야. 차를 살 거야.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런 것처럼 지팡이 카드가 나왔으니까 열심히 하는 카드고요. 하나의 카드가 나왔으니까 시작의 의미를 말해요. 원숭이띠 분들은 내년에 지금 운이 들어오고 있고 하반기 운에도 지팡이 하나가 떴어요.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뭐 하고자 했던 거, 내가 바랬던 거 지금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은 망설이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요. 내가 마음먹은 게 있으면 무조건 시작을 하시라. 연애든 집이든 뭐 계약이든 문서든 시험이든 무조건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닭띠죠. 닭띠 분들은 지금 별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별 카드는 무슨 의미냐면 저희 무당 카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거리니 하늘의 운이 나한테 내려오고 땅에는 물이 이렇게 흐르니 오행의 흐름이 빨라지니 오히려 머리 회전은 굉장히 빠른데 잠을 잘못 자거나 불면증이 온다거나 신경이 조금 더 예민해질 수는 있어요. 어떤 나의 운보다는 쉽게 말하면 조상의 기운이나 하늘의 기운이나 땅의 기운으로 인해서 내 운이 점점 좋아지는 운을 말해요. 그리고 닭띠분들도 올해 지금 또 삼재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지금 내년 운에서는 오히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꼬여있던 일 있죠? 해결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 이별 카드에서는 술술술 풀린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병에 물을 가득 담아서 붓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금전에 좀 말렸던 게 풀리기 시작을 하고, 일적인 부분이든 연애 부분이든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순탄하게 이제 조금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큰 바다가 아니라 잔잔한 호수에 물을 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괜찮아요. 괜찮아지는 거지. 뭐이 3개월 안에 갑자기 팍 좋아지는 이게 아니라 조금씩 신화분으로라는 말 아시죠? 신화분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런 것처럼 조금씩 좋아지는 운이다. 그래서 닭띠분들은 남아있는 3개월의 운에서는 확연하게 크게는 아니지만 뭔지 모르게 조금씩은 풀리는 운이 나에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유술 개띠인데요. 개띠분들은 조금 보면은 늪에 빠진 여자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이 개띠분들이 지금 정신적, 신체적, 약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늪에 빠졌다는 말 알죠? 내가 늪에 빠져서 뭔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뭐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표현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사실 여기 늪이라는 거는요, 이 카드에서 말하는 거는 무릎까지 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걸어서 나올 수 있는데 그 늪에 그냥 서서 자꾸 힘들다라고만 하고 계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걸어 나오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면에 갇혀서 이 외로움과 약간의 우울증과 자포자기 그리고 뭐 하고 싶지 않은 의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 자꾸 내가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벗어나시도록 본인이 걸어서 나오셔야 돼요. 마음 먹은 게 있으시면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무조건 앞으로 꼭 직진해서 이 늪에서 빠져나오시고 붉은 찬란한 태양을 꼭 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돼지띠예요. 그래서 칼 여왕이 나왔는데요. 칼 여왕은 굉장히 냉정한 여자분인데 여왕이지만 칼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끊고 맺음이 굉장히 강하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좀 명확하고 명석하게 내가 결정을 해야 될 게 있고요. 흐지부지하게 우유부단하게 하시면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본다는 거죠. 내가 무조건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감정은 담지 마시고요. 하반기의 운은 내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은 결과물이 있고요. 그 칼 요왕 자체는 금전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적인 부분에서는 직장 상사도 나를 격려하고 너는 인정할게 이런 내가 조금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시기에 들어와 있고 금전운도 그렇고 다만 속으로 외롭고 쓸쓸하지만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속은 굉장히 여리고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못한다는 것 뿐이고 돼지띠 분들은 남아있는 3개월 동안 내가 결정을 지금 못하고 계신 게 있다면 네. 예, 반드시 결정을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적인 면은 다 빼고요. 이성적으로만 계산기를 딱 두드려서 이성적인 면만 딱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올 연말까지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뭐 마지막으로 또 네 가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타로점은 가까운 미래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띠랑 잘 비교해서 보신다면 좋으실 것 같고 연말 연시에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셔서 행복하고 좋은 소식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